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언의 장서연 변호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언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보험료가 200% 인상됐어요. 건물주의 횡포, 이웃의 소음으로 망가진 일상, 몰카범 누명을 썼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궁금해하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을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살펴보는 법률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률 상식 뭔가요? 네, 오늘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해주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먼저 고위험 성범죄자의 정확한 개념부터 짚어주시죠. 고위험 성범죄자라는 경우는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이념인데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다시 말해 전자발찌 착용자, 이런 분들을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텐데, 이걸 보통 이제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존 코이에 의해 강간 살해된 9세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네. 당시 범인은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모범수로 2년 만에 출소하게 되었고요. 주 정부의 관리 소홀로 제시카는 그의 세 번째 아동 성범죄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의회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시카 아버지의 바람대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채워서 집중 감시하는 한편, 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약 2,000피트, 한 600m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시카법을 제정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안타까운 그런 이제 배경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 이름을 따서 법안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미국의 9살 소녀 피해자 제시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안이었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한국형 제시카법 이 나오게 된 좀 배경도 설명을 해주시죠.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로 분류된 인원이 300명이 지금 넘습니다. 300명이요. 네, 네. 올해와 내년에 각각 59명씩 한 118명이 출소될 예정인데요.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 김근식, 박
역병화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연이 후 출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출소 후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주지는 일반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직결됨에도 그간 이에 대해 제대로 통제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국형 제시카법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그 구체적인 절차도 좀 알려주시죠.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성충동 약물 치료 특례를 마련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는 청구를 통해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 기간을 정해서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요. 또한 이미 출소한 경우라도 검사는 거주지 지정 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 범죄 관련 사항, 피해자 관련 사항, 재범의 위험성, 범죄자 관련 사항, 거주지 주변 환경이나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부과 여부 등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형 제시카법, 미국과는 좀 어떤 점이 좀 가장 다른가요? 당초 법무부가 마련했던 원안은 미국의 제시카법과 마찬가지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나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에도 주거가 좀 부정한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서 한국형 제시카법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미국의 제시카법과 비교해 본다면 출소 후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헌법상 기본권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권을 고려해서 범행을 반복하거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 거주지를 지정한다는 게 좀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한국형 제시카법 사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법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되고 말았는데 결국 끝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그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서 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네. 것이 지적이 됐었고 또 이게 기피 시설로 전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시설의 입지를 어디로 할지도 기준이 불분명하고 네, 누구나 이제 좀 피하고 싶은 네. 그 곳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거주지 지정이 또 다른 형태의 구금에 해당해서 고위험 성범죄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로 지정되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또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네. 이런 문제랑 형량을 비롯한 거주지 제한에 대한 제도 논의 또한 필요하다 이런 제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다 좀 세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뭐 21대 국회에 처리해야 할 국정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한 만큼 이 법안에 대해서도 통과 가능성이 사실은 있다고는 볼 수 있을 텐데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좀 어떤 효과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한국형 제시카법 이전에도 출소 후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소위 전자발찌라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해 관리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전자장치는 지리적인 추적만 좀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들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또다시 이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감시, 감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피해자를 자기 거주지로 불러서 은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거주지 지정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한다면 재범률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한국형 제시카법과 함께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자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에게 대해서는 적극적인 성충동 약물 치료를 좀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상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 거주지 지정과 성충동 약물치료까지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해 59명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제 불안감에 이사를 결심할 정도로 상당히 두려움과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사후 감시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성범죄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사건 제보자 이정철입니다. 아,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저는 저 생생 그 법률에. 네. 네. 다름이 아니고 저 보험회사의 행포를. 네. 그 시장에 위해서 제보했습니다. 아, 보험 관련해가지고 지금 좀 논쟁이나 분쟁이 좀 있으신 상황이신가요? 네네, 지금 저 분쟁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옆에 장서연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상담 내용을 미리 조금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그 어떤 내용 때문에 상담 원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네. 저는 2009년 5월 달에 2009년 5월이요. 네. 예, 그 흥국화재 보험회사에 네. 예, 실비 보험을 그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주가 한 15년 그이 지났거든요. 보험 기간이. 네. 그런데 그 저 별 이상 없이 보험을 그 불입하면서 진행했는데. 네. 예. 갑자기 그 보니까 저 그 처음에 그 계약 당시에 면책 기간이라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면책 기간이요? 아, 네. 네. 그 면책 기간은 뭐냐면은 같은 질병으로 네. 치료를 받을 시에 네. 365일은 그 보장이 되고 네. 365일로 받고 나면 한 6개월은 그 저 정기가 돼요. 보험 기간이. 그럼 한 180일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기되는데 그 처음에 제가 그 저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그 면책 조건에 대해서 그 보험 설계사가 일체 그 고지를 안 했거든요, 설명을. 네. 그런데 그 한 몇 년 지나고 한 그 작년부터 그 면책 기간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질병으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네. 그 면책 기간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365일 받고 나면은 180일을 그 면책 기간이 해당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보험금 지급을 그저 거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한 번도 그런 거절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2023년부터 그게 발생했죠.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어떤 질병으로? 그냥 고혈압. 아, 네. 고혈압 질병으로 이거는 고혈압이 한번 발생하면은
계속 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그 실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험 가입 당시에는 일절 그 설명을 안 했는데 그러고 그 당시에는 면책 기간이라는 게 그게 제도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면책을 얘기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험금 면책 기간 자기들이 계약 당시에는 그런 일체 그 저 설명도 안 하고. 네. 그러고 당시에 가입 당시에는 그 면책 기간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아,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갑작스럽게 이제 작년부터서 그 이제 고혈압으로 그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뭐 이제 그 한 365일 치료를 받았으니까 180일은 그 보장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걸 저희가 이제 그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 금융감독원에 따라. 네. 아니 그 저 보험회사에서 계속 행보를 보려고 이 저 계약을 위반해갖고 지금에 와서 뭐 이 뭐 면책 기간이 있니 없니 이래가지고 그 보험 가입자한테 그 피해를 주고 한다고 이거는 반드시 이거 저 보험회사의 행포니까 실행해달라고 그걸 제가 그 저 금융감독원에다 그 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근데 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그때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네. 얼마 전에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그 판단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제 그 위원회로 넘겼다고. 어디요?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넘겼다고 아, 하신 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자 왔더라고. 위원회로 넘겼다고. 네. 그래 지금 아직 그 이제 그 처리가 안 되고 지금 기간 중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계약 위반 건이 뭐냐면은. 네. 제가 그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약서에 그거를. 네.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은 알 것입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3년마다 보험 갱신 시 그 보험료 인상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계약서에 보면은. 네. 3년마다 그, 보험금 갱신 시 인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그, 저 설계사한테, 그 조건을 붙였어요. 네. 어떤 조건을 붙인다면은 나는 그 3년마다 갱신이 되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설계사 그러면 그 조건을 그 명시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 계약서에다가.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저 적용이 있습니다. 그 보면 계약서에 보면은. 네. 3년 만기 자동 갱신 보험료 인상은 없고 책임 준비금에서 대체 납입한다고 설명 들었음. 그렇게 내가 그때 조건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계약서를 위반해가지고 그 금년에 지금까지 계속 그 한 15년 동안 그 아무 그 없이 그 진행이 그 보험이 진행되어 나왔는데 금년 5월에 200%를 인상해드렸어요. 보험료를.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매월 불입하는 금액이 이 한 6만 원 정도 불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18만 원으로 이번에 저 인상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아, 네. 금년 5월에. 네네네. 네. 5월부터. 근데 그 한 달 정도 전에 미리 고지는 있었나요? 고지가 없었죠. 아, 고지도 없었어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네. 내가 그 저 그 이제 흥국 화재에다 내가 그 저 그 보상 보험 그 보상가에다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 네. 예, 당신들이 말이야, 내가 그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다 조건을 붙였는데, 인상 안 한다고, 그걸 요구하는데, 예, 당신들이 계약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예, 아니, 6만 원 냈는데, 18만 원 내놓고, 그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 그게 아니라 따지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그, 행설수설 하더라고요. 이유를 따지 못하고. 그래서, 당신들이, 아무리, 보험회사에, 영업 손실이 많더라도, 보험자한테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면 되겠냐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때 제가, 사람을 직접 만나서,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이 아니고, 네. 저는 부산이고, 네.
보험회사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전화상으로 이제 이 통화를 하면서 가입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가입하게 되면서 그 보험설계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직접 대면해서 그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로서 녹취를 하면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증거를 남기도 이제 녹취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장기적으로 이제 입증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녹취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때 그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때 그 전화를 하면서 그 가입하게 된 모든 그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서로 상대방이 이 대화를 하면서 그 가입을 하게 되었으면은 거의 다 그 녹취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차장인데 그때 그 저하고 그 저 통한 저 보험회사 그 사람이 차장급인데. 네. 그래 제가 그걸 따졌어요. 당신들이 그때 말이야 그 보험설계사가 분명히 그 녹취를 하니까 아 그 녹취를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말이지 그 왜 그 저 녹취를 그 공개를 안 하냐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또 변명을 하냐면은 그 저하고 그 대가에 간 설계사가 한 2년 있다가 그만뒀다 이래요. 한국 가게 대사했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뭐 확인할 길이 없다고 이런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저 영구적으로 보존한다고 이랬는데 그러면 뭐 그 전화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그 저 입증을 할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러면 얘기 제가 어떤 상황인지 얘기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네. 삼단자님이 지금 궁금하신 게 첫 번째 이제 보험 가입 때 면책 기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 한참 지나고 나서 갑자기 면책 기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안 되는 경우 지금 요거가 첫 번째 문제시고 두 번째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얘기도 보험 가입 때는 전혀 없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보험료를 200% 올렸다 요거가 문제 제기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네 맞는데 네. 보험금 그 올리는 게 대해서는 제가 그 이제 계약서에 보면은 조건부로 그 이제 명시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네. 이상 절대 안 한다고 그렇게 네, 해놨고 네. 네. 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보험금을 갖다 200%나 인상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네 혹시 두 번째 그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민원 제기는 해보셨나요? 네 그하고 같이 이제 그 아까 면책 기간하고 저 보험금 인상 그 200% 올린 거하고 같이 지금 제기를 해놨죠. 네, 근데 아직 답은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제가 일단은 들어보고 말씀 먼저 드려볼게요. 네. 그 면책 기간에 관해서 보험 가입 당시에 설명이 없었다고 하는데, 네. 뭐 청약서나 보험 증권, 보험 약관에도 전혀 그 면책 기간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거죠? 예, 예,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상관사 네. 제가 그 보내준 그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어, 네. 내가 그 저 문자를 보내드렸거든요. 참고 자료를 보라고. 네. 근데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걸로 봐서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걸로 보여져요. 맞죠? 네. 네. 그 당시에는 면책기간의 내용이 없었다는 거는 손해사정사통에서 해보신 건가요? 네. 네. 아, 네. 그때 이제 2009년도 제가 5월 6일 날 그 가입됐는데. 네. 그게, 저, 2009년, 한 10월 이후에, 그게, 저, 제도가, 그, 이제, 그, 나왔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어떤 근거로 면책기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보험 약관이나 가입 청약서나 증권에다 면책기간이 없었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떤 거를 근거로 면책기간으로 인한 보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네. 뭐냐면은 그 청약서는 아니 네. 약관은 네. 그거는 이제 수시로 그는 자기들이 그 마음대로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약관 그거는 네. 그래야 지금 그 생기다고 뭐 그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일단은 그 네. 면책 기간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설명 의무가 좀 주어져요. 그 약관에 명문화된 사항이 법적으로 유용하기 위해서는 명시 설명 의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좀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이런 제가 설명했듯이
그 가해 당시에 그런 전혀 그 설명이 없었다니까요. 네, 그 충분히 억울하실 것 같고요. 네. 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인 뭐 지급 한도, 면책 한도, 뭐 감액 지급 뭐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 가입 시에 무조건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 그 것들 중에 하나고, 보험회사가 이거를 충분히 내가 입증하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실 보험회사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면책 기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지금 상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가입 날짜를 봤을 때 면책 기간 그게 아예 없었던 사안에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설명을 안 했다면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고요. 보험회사가 면책기간에 관해서 설명하였다는 걸 지금 입증을 못하면 당연히 보험금은 지급돼야 되는 사안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민원 제기하셔서 답을 받지 못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쟁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주장하셔야 되는 게 보험 가입 당시에는 전혀 그 얘기를 듣지 못했고 계약서상에서도 면책기간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었고 거의 지금 한 15년 이상 꾸준히 아무 문제 없이 지급하다가 갑자기 면책 기간을 이유로 이걸 지급하지 않는 거는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근데, 설명 의무가 보험회사에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주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이제 그 아까 그 이제 그 차장급 된 사람하고 그 전화 통화를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예, 보험회사에, 아까 그, 제가 얘기했듯이, 설계사가 뭐, 한 2년 있다, 그만둬 퇴사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보험회사에 그, 설계사가 2년 이후에 퇴사를 했더라도, 그 당시에 보험 가입할 당시에 그, 흥국하재 분명히 그 직원이니까, 네. 직원으로서 모든 그 권리를 다 행사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갔다 이래도,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제가 따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그 사람이 말았는데 뭐 그 뭐야 녹취도 뭐 확인할 길이 없고 이런 한단 그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내부적으로 다 승인이 나서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담사 한 개인의 실수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당시 회사의 규정에도 그게 맞는 것이었을 거고 이거에 대한 입증도 사실 보험회사 측에서 져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좀 억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보험 갱신 네. 그 인상하는 것도 분명히 그 계약서를 그 그에 조금부터 내가 계약을 했는데 그 저 명시를 해가지고 네. 그거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그 자기가 책임이 없습니까? 계약을 그렇게 해놓고 그 지금 계약 위반 그런 건인데. 그 상담자님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 사건으로 문의하시고 금감원에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 갑자기 보험료를 한 300% 올린 보험회사들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1세대 실손보험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보험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서 보험률, 보험사 손해율이 조금 높아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계약자들한테 책임을 물고 있어서 좀 전체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금감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지금 너무 많은 상태이고 대부분 상담자님이랑 비슷해요. 처음에 가입을 했을 때는 뭐 보험 인상률이 전혀 없다. 책임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질 거다. 이러다가 지금 보험사 손해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200% 300% 정도씩 이제 보험금 인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네. 그러면 그런 그 이제 규정이 있습니까? 그 법적으로 그 보험법으로 그렇게 아니 이거 저 보험 가입자인데 그렇게 뭐 그 저 폭탄으로 그렇게 인상하는 거 조문이 있습니까? 조문에 따라서 인상하는 겁니까? 한번 근데 약관을 한번 보셔야 될 거는 보험,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거 상담을 하다 봐서 그 약관들을 살펴보면은 되게 작은 특별 규정에 그 계약서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보험 가입한 약관을 살펴보면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적인 약관 개정으로 인해 약관이 개정된 경우 갱신일 기준의 약관을 적용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요게 이제 지금 현재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자님이 체결한 그 계약, 보험 계약을 한번 살펴보셔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여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자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보험 계약자들이 지금 요걸 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의 조사를 좀 한번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요게 당연히 우리가 지금 6만 원만 내고 있다가 18만 원 정도까지 지금 인상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뭐 금감원에서 판단했을 때 이유 없이 편취한 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실 거고 승소 가능성 당연히 있으십니다. 근데 그게 그 변호사님 생각으로는 그 이거 뭐 얼마 되는 거예요? 변호사까지 뭐 수임하면 우리한테 큰 부담이 안 됩니까 지금? 요새 뭐 네. 변호사 비용이 뭐 상당한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금감원에 지금 민원 넣으셨고 위원회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한번 내용 기다려 보시고 지금 상담자님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전체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요거에 대한 금감원 판단이 곧 내려질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담자님 일단은 그 위원회 저희가 시간 관계상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긴 어려운데 그 위원회가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 좀 지켜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연락 드려도 될지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융감독원에 이어도 네. 다 그 저 보험회사하고 다 그 통하기 때문에 실효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하다도 안 되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네. 금감원에 이어보는 거지, 뭐, 한 열 건 연 사람, 뭐, 한 건 처리, 빠르게 그 처리하는 게 별로 없답니다. 금감원에. 전부 보험사하고 다 따로 그, 하지, 실제적으로 보험가입자한테 혜택을 주는 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린 좀 내용 바탕으로 약관도 한번 살펴보시고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좀 한번 더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면 다시 연락 주시기를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라로 하면 됩니까? 아,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또 이제 계속해서 또 사연을 읽어봐야 되고 또 살펴봐야 될 사연들이 있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5년 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작은 식당을 열었는데요. 당시 창업자금이 넉넉하지 않았던 저는 상권이 좋지 않지만 권리금이 없는 점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테리어부터 메뉴 개발, 홍보까지 직접 하며 5년간 반납 없이 노력하고 운도 따라준 덕분에 가성비 맛집으로 입소문이나 가게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설 정도로 장사도 꽤 잘 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가 임대료를 대폭 올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더 넓고 깨끗한 매장으로 옮기려던 찰나라 저는 재계약을 포기했고 새로 들어오겠다는 지인에게 1억 원의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건물주는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서 식당을 할 거라면서 자기는 건물주이고 또 원래 권리금도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대로 권리금도 못 받고 5년간 꾸려온 가게에서 나가야만 하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권리금을 놓고 좀 임대인과 지금 갈등에 좀 놓인 그런 상황인데요. 5년간 내가 정말 고생해서 일궈온 내 이 식당이고, 이 곳에서 좀 이제 그 권리금을 좀 받고 나가려고 했는데, 조금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나가야 하는 뭐 의무가 있을까요?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에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고요. 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 들어보면은 아직 5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저희 보여지고요. 반드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담자님께서는 원래 이제 권리금 1억을 지인한테 좀 받고 나가는 걸 좀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권리금을 이제 못 받고 나간다고 하면 좀 나름의 손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권리금 법적으로는 좀 어떻게 좀 살펴봐야 할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권리금은 뭐 법적 권한이 없는 돈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셨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이 들어오면서 10조 사항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러니까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새로운 권리금 그러니까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 그거는 법적으로도 보호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좀 그 자리에서 좀 장사가 잘 되면 이제 건물주가 이제 그 자리를 내가 이제 직접 운영하겠다 이런 사연들이 좀 기사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얄미운 건물주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데도 임대인이 지금 자기가 들어와서 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요건 해당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관련 내용을 뭐 녹취하거나 증거를 좀 확보해서 임대인에게 나중에 추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임대차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은 이제 전월세 같은 경우에 이제 올려도 5% 정도 이렇게 상한선이 좀 정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임대인이 올리겠다고 하면은 그게 제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당연히 상가 임대차도 제한이 있고요. 증액 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대차 보증금의 5%를 초과해서 증액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께서는 임대인이 좀 과도하게 증액 청구를 하셔도 요거 거절하실 수 있고요. 충분히 요거는 방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원래는 이제 권리금을 이제 좀 1억 원을 주고 들어오겠다고 했던 그 지인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건물주가 거절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방해 행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뭐 새로운 지인이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한 것 자체가 사실 방해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해서 결국 새로운 임차인이 못 들어오고 내가 권리금을 못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임대인에 대해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상담자님께 요것만큼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걸 가장 강조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사실 계약 작성할 때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권리금을 못 받게 한다고 하면은 임대인에게 바로 청구 가능하다라는 부분 조금 담아두시면 앞으로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조금 쉽게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권리금도 이제는 이제 그 정당한 나의 권리라는 네, 거 좀 인식을 하시고 사전에 좀 계약 당시에 그 내용을 좀 포함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들어온 이메일 사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열흘 전부터 뒷집 주상복합상가에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음으로 시끄러운 데다가 제가 살고 있는 빌라 쪽으로 공사 먼지와 잔해물이 날아와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소음으로 인해 두통이 생겨 약까지 복용 중인데요. 제가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빌라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봐도 해결을 해주지 않고 있고 구청에 직접 민원을 넣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 외에도 주변 많은 이웃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네.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게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네. 뭘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은 구청 직원 담당자분이 해당 공사 현장을 좀 방문하게 돼요. 방문해서 네. 그 소음 데시벨을 측정을 한번 해보는데 보통 주간에는 65데시벨, 야간에는 50데시벨 이하로 보통 소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넘어가면은 이제 벌금을 징수하게 되고 이게 세 번 이상이 되면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 중지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네. 기로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연에서는 그냥 이제 열흘 전부터 그냥 이제 공사가 대규모 공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런 거는 좀 대규모 공사라면 미리 좀 법적으로 사전에 좀 알려졌어야 하거나 뭐 그런 의무는 좀 없을까요? 그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르면은 공사장에서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특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정 공사 사전 신고 대상에는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 뭐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공사, 뭐 3000제곱미터 이상의 뭐 해체 공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꽤 규모가 큰 공사여서 미리 사전 신고가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 부분도 좀 놓쳤을 가능성이 네. 있다고 보시는 거고 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뭐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거나 좀 해야 될까요? 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실 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보통 같이 하시는데요. 네. 같이 하는 이유는 요건 한두 달 내에 결과를 좀 볼 수 있어서 피해가 즉각적으로 조금 회복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피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이거 신청하셔야지 안 그러면 기각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소음으로 인해서 이제 두통까지 좀 겪고 있고 약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뭔가 위자료 뭐 이런 것들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제 공사장 소음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소음으로 인해서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사회통념상 그 수인한도를 좀 넘어야 됩니다. 그 KCC 건설이 속초시 아파트에 대해서 최근에 손해배상을 이제 하게 된 사안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 소송에서 KCC 건설 측은 본인들이 이제 울타리나 뭐 방음벽, 차음 시트 이런 거 사용해서 충분히 뭐 소음, 저소음 장비 했다고 주장은 했는데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음 피해를 인정해서 주민들에게 총 1억 1,700만 원가량 배상하게 되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이웃의 소음으로 인해서 좀 고통받고 있을 경우에 좀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을 좀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네. 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송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사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정했던 사례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 사이트 통해서 좀 도움 요청하시는 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네.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정말 어이없게도 저를 몰카범으로 신고했습니다. 5년 정도 사귀는 동안 3년 동거했고 헤어진 지는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동거할 당시에 관계 중 사진을 몰래 찍었고 관계가 끝난 후에 바로 들켜 전 여자친구가 삭제를 해달라고 요구해 핸드폰을 초기화시키고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사진까지 삭제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여자친구는 이상하게도 제가 찍은 사진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해 메신저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헤어진 후에는 전 여자친구와 가끔 만나 밥을 먹기도 하면서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왔는데요. 그런데 어제 경찰 측에서 전 여자친구가 저를 고소했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현재 전 여자친구는 제 연락처를 차단한 상태인데요. 저한테는 이미 사진도 없고 제가 그 사진을 어디에 유출한 것도 아닌데 제가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정말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 사연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친구들, 젊은 친구들한테는 사실 카메라 너무 익숙하잖아요. 아주 네. 어릴 때부터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래서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도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같은 사안에서도 뭐 동거하고 워낙 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네. 상대방 동의 없이 찍는 촬영 절대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안에서는 이제 일단 상담자님이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제 처벌을 진짜 받게 되는가. 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상당히 큰 죄입니다. 촬영물을 뭐 저장하거나 촬영 버튼 누르지 못한 상태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서 또 처벌이 되고요. 카메라 켜서 촬영 대상을 비춘 것만으로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약에 적발되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상담자님이 뭐 완전히 처벌을 좀 피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뭔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한 뭐 어떤 방법이라든지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다고 보시나요? 상담자가 전 여자친구와 합의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죠. 이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는 가장 큰 양형의 요소이기 때문에 여자친구 합의 없이는 사실 이 사건은 중형을 피하기가 좀 어려운 사건으로 저는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여자친구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만약에 합의금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 논의해서 합의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가장? 아, 네네. 그러면은 여기 그 사진 내용에서 그 이제 몰래 그 촬영하는 그런 불법 촬영 말고도 혹시 네. 초상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아, 네네. 그러니까 초상권 침해랑 이게 몰래 촬영하는 거랑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그 초상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민사상 불법 행위가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뭐 여기 옆에 계신 변호사님의 사진을 몰래 찍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건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 거고,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카메라 등 뭐 이용 촬영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의 의사에 첫 번째 반해야 되고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일으킬 만한 사진 동영상 촬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건 이제 형사상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행동 자체만으로도 이제 처벌이 됩니다. 아,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 만약에 이제 상담자분이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네. 뭐 신상정보 등록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좀 어떤 좀 문제들이라든지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 범죄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뭐 대응을 잘해서 가벼운 벌금형에만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년간 성범죄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일부 직업에 대한 취업 제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동이나 장애인 관련된 시설에서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연인 관계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카메라가 워낙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져서 네. 그 위험성을 사실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요즘에는 이제 불법 촬영에 대한 굉장히 엄하게 처벌됩니다. 네, 심각성이라든지 중대성을 굉장히 크게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는 점 네, 맞습니다.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동의 없는 촬영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 절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좀 바라고요. 또 그 대응 과정에서 유포가 전혀 없었다는 거, 바로 삭제하고 모든 곳에서 데이터 지웠던 거, 그 다음에 여자친구에게 보냈던 그 사진은 여자친구 요청에 의해서 보내진 거라는 거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서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